여보세요? 아, 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우리 조가요? 오선영 씨. 오셨어요? 넌왜 들고 있어? 네가 잘못한 거 없는데. 뭐든 너랑 함께 할 거야. 남의 아들 꼬셔가지고 인생 망쳐놓는 뻔뻔스러운 딸로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깡패 아들 내딸 인생까지 망쳐놓을 거야? 가자 주호야. 어머 어머 세상에 지금 이대로 가겠다고? 내가 살다 살다 우리 시내 때문에 교무실에 불려오는 건 처음이야. 지금까지 정규 1등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애인데 정규 꼴등 그 집 아들이랑 어울려 다니다가 이렇게 내가 못 볼 꼴까지 보게 됐는데 최소한 사과 한마디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누가 너더러 사과하래? 엄마!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제가 조 야단쳐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엄마, 제발 그만하면 안 돼? 뭐? 같은 상황인데 왜 엄마만 교양없게 이래? 주호 엄마는 안 그러시잖아. 뭐? 나 엄마 이러는 거 정말 싫단 말이야. 너 거기서! 거기 멈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엄마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나 무식하다고 안 했어. 교양없다고 했지. 그게 그거지? 너 지금 전교 1등 한다고 엄마 이렇게 막 무시하고 그래도 되는 거야? 말끝마다 전교 1등, 전교 1등. 그게 뭐가 중요해? 나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거지. 엄마가 주호 엄마한테 큰 소리 치라고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야. 어머, 세상. 어머, 기가 막혀. 너 지금 오선영 편 드는 거야? 엄마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해. 어? 엄마, 죄송해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만. 너까지 왜 그래? 너까지 왜 엄마 말 안 듣니? 너 시내랑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 지수랑 시내 사촌이야. 저도 알아요. 죄송해요. 무슨 일이야, 엄마? 야, 너 또 말썽 피웠냐? 넌 어디 다녀와? 어? 회사. 작가랑 우리 현수랑 같이 사는 거야 이제? 사이에 누가 살아? 절대로 안 돼. 아 깜짝이야 진짜. 하지만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왜 또? 어? 뭐 어쩌려고? 우리 현수 무조건 말려야 돼. 오선영네랑 더 이상 엮이는 거 안 된다고. 아이고 여보. 그러니까 당신도 더 이상 나 말리려고 하지 마. 나 절대로 더 이상은 못 참아. 언젠 뭐 참았고? 아니, 그러니까 참지 말고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네, 아가씨. 언니,
저 현수하고 한 작가랑 어떻게 돼가나 해서요. 왜요 또? 아니 내가 저기 언니한테 다 맡기고 내가 절대로 참견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참견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요. 한 작가 뉴질랜드로 간대요. 네? 동서 얘기 안 해요? 아니요 안 하던데. 그래서 아까 표정이 그랬었나? 표정이 어땠는데요? 아니 내가 아까 막 뭐라 그러는데 그냥 죄송해요 한마디만 하고 가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싶긴 했었거든요. 그럼 한 작가 떠났나 보네요. 뭐 동서도 딸 자식 그렇게 보내놓고 뭐 속이 좋겠어요. 아 저기 그러면은 현수하고 한 작가하고 완전히 헤어진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마세요. 갔나 보네, 한 작가는. 퇴근하려고? 잘 됐네. 같이 나가지. 근데 나는 현수한테 잠깐 들려봐야 되겠는데? 현수한테? 어. 한 작가 아무래도 떠난 모양이야. 근데 걔 혼자 어떻게 하고 있나 걱정돼서. 아이 저기 여보. 저 한 작가 안 갔어. 뭐? 현수 오피스텔에 같이 있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현수 보러 갔다가 거기서 만났어. 미리 얘기 못했으면 미안해. 어? 아니 어떻게 당신? 아, 당신 충격 받을까봐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럼 걔네들을 그냥 두고 왔단 말이야. 여보 진정해. 아니 이게 진정할 일이냐고. 아니 당신 지금 어쩌려고 그런 거야? 그럼 걔들을 그냥 두란 말이야. 자. 맛있다. 아, 다행이다. 자, 지수야. 들어가도 돼?